아주 중요한 문제. 지금 우리 친구들 집중 공략이라고 적어져 있네요. 집중적으로 공략합시다. 근데 내신 1등급을 위해서는 모든 유형을 집중 공략해야 돼. 아시겠죠? 개념을 철저히 하고 문제풀 통해서 반복하는 겁니다.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저 2차 함수인데 a가 0이 아니겠죠? 그때 x축과, 그렇죠? x축이면 그렇지? y좌표가 0이 되는 그때의 x좌표를 말하는 거죠, 우리 친구들. 그때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니까 y 대신요. 그때 실근, x축과 이게 바로 실근이지, 그렇지? 그때 x축과 서로 다른 두 점을 만난다는 것은 서로 다른 두 실근이니까 판별식 0보다 큰 거고, x축과 한 점에서 만났다? 그럼 서로 같은 두 실근, 중근이니까 판별식은 0. 그리고 x축과 만나지 않는다? 실근이 없다. 판별식 0보다 작다는 거지. 근데 여러분들이 꼭 실수하는 게 이거야. x축과 만나기 위한 조건은 두 점에서도 만날 수 있고 한 점에서만 만날 수 있잖아. 그럼 x축과 만나기 위한 조건은 0보다 크거나 같다까지 집어넣어줘야 돼. 됐습니까, 우리 친구들? 결론은 x축과의 위치관계는 판별식을 이용한다. 뭘 이용한다? 판별식. 보겠습니다. 지금 x에 대한 2차 함수입니다, 우리 친구들. y는 x의 제곱 플러스 2 마이너스 m x. 그렇지, 우리 친구들. 플러스 4 m 제곱의 그래프가 x축과, 포인트, x축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도록 하는 그 뭐니, 우리 친구들? 판별식이 0보다 커야 된다는 거지, 우리 친구들. 그때 정수 m의 최대값과 정수 m의 차근차근 해보겠습니다. 판별식은 잘 알지? b제곱 마이너스 4ac라는 거. 그럼 b가 이거죠, 우리 친구들. 그럼 2 마이너스 m의 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a는 1, 그렇지? c가 우리 친구들 4분의 m제곱, 그렇지, 우리 친구들. 이게 0보다 커야 되겠다. 해보자. 연산이네요. m제곱 마이너스 4m 플러스 4 마이너스 약분되니까 마이너스 m제곱이지. 됐니? 동력이 덧셈 뺄셈 사라지고 그 마이너스 4m 이하가면 마이너스 4. 양변에 마이너스 4로 나눠줘야 되겠지, 우리 친구들. 그럼 부등시에서 음수 나누면 부등호 방향이 상큼하게 반대로 바뀌는 거지. 그래, 안 그런 친구들. 그러면 부등식 나오면 수직선을 그려야 되지. 1보다 작은 쪽이네요. 그렇죠. 그때 정수 m의 최대값이야. 그러면 1에 갔던 가장 최대 정수가 얼마일까? 0이 되겠지. 그래, 안 그래. 그래, 답은 빵이 되겠다. 빵 먹고 싶지? 죄송합니다. 그래, 답은 0이 되겠어. 꼼꼼하게 연산도 꼼꼼하게. 그 다음에 암산하란 말이야. 됐습니까? 예.